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몬스테라 소식에서 생장점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죽지도 않은 생장점을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전달을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얘를 보고 헛웃음이 났어요. 왜냐면 보여드릴게요. 짜잔! 새 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죽었다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 얘가 생장점이었단 말이에요. 두었어,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녹색이던 아이가 이렇게 갈색으로 다 말라버리니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라버렸거든요. 노래, 샛노래지더니 갈변을 해서 아, 얘 죽었나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시나요?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얘가 떡잎 같은 개념이었나 봐요. 여기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얘한테 다 보내줬나? 원래 모체에 얘가 삽수로 나오기 전에 모체로 붙어 있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노랗게 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 얘가 모체에 붙어 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갈변한 다음에 새 잎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 녹색이 그대로 갈라 이 몸통에서 갈라져서 아이고 갈라져서 이렇게 하면서 새 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휘어지면서. 근데 얘가 이제 잘라내고 물꽂이에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고 나서 얘가 갑자기 샛노래지더니 이렇게 갈변을 하니까 저는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모체에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았을 때는 그때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라서 다시 번식을 할 때는 얘한테 희생이 필요했나 봐요. 얘가 갈변을 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잎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옛날의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옛날 사진 찾아가지고 첨부해 드릴게요. 지금이랑 모체에 붙어 있었을 때이 생장점에서 나올 때랑 어떻게 다른지 첨부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새 잎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잎 사이즈가 옛날처럼 크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잎 사이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새로 난 잎이에요. 얘가 기존 잎이고 얘가 지금 새로 나고 있는 잎이라 사실 보기에는 이래도 실제로 커지면 좀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펼쳐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 그때 어떤 분이 댓글에 새로 나는 잎도 크게 날지 궁금해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 나는 잎에도 찻잎과 구멍이 생기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찻잎과 구멍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이즈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작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서부터 40cm예요. 40cm에 옆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44 정도? 근데 얘가 아직 다 펼쳐지지 않은 상태라서 아마도 조금 더 커질 거예요. 하지만 원래 크기 제일 컸던 잎의 사이즈를 재보러 갈게요. 이 잎이 지금 번식하기 위해서 잘려진 삽수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잎이라서 제일 큰 잎이에요. 그럼 이 아이의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 지금 남편이 출근을 해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잴 수는 없는데 여기서부터 가장 끝에부터 이렇게 쟀을 때약 79,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가 가장 넓은 부분을 쟀을 때 저기 끝에다 걸쳐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재면은 약70 정도 돼요. 그때 짧은 영상에서도 이 사이즈가 70에 80cm 정도 돼요라고 했었는데
지금 새로 난 잎이 여기서 가장 끝에서부터 재볼게요. 한 44, 45. 아까는 여기서부터 쟀거든요. 그때는 40 정도? 그리고 아이고 얘가 기울어지네. 얘도 45 정도거든요. 여기서 보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44에서 45 정도. 그러니까는 새로운 잎은 좀 작다는 거. 작은 게 맞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잎에도 이렇게 구멍 뽕뽕뽕 잘 뚫려서 나와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 잎만큼 이쁘게 뽕뽕 뚫려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아마 얘 다음 잎부터는 또 더 크게, 점점점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몬스테라 중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아, 그리고 곧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장마 기간을 검색해 보니까 올해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짜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해서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물을 듬뿍 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장마 직전에 물을 많이 주면 장마 기간 동안 물이 전혀 안 말라버려서 과습으로 식물을 저세상 보낼 수도 있어요. 장마 기간에는 공중 습도만으로도 잘 버틸 수 있으니까 물 조심하는 거, 물 주기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흙이 말라버렸다. 근데 장마 기간이 자꾸 미뤄진다. 그렇다면 물을 아주 찔끔찔끔 주면서 감질맛 나게 물을 줘보세요. 그러면서 장마 기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듬뿍 줘버리면 장마 기간에 과습이 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